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상교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계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올바른 계단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발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뒤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 아치가 약간 높은 그런 깔창이나 신발을 맞춰주시는 게 걸을 때 뒤꿈치에 관한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는 이런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단 운동을 할 때 마사이 워킹화를 신는다. 이거는 사실은 계단을 오르면서 넘어지거나 이런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복도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고립된 공간이거든요.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운동을 하실 때는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심장 문제나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뭔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운동을 하실 때는 그걸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좀 같이 봐주시면서 하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됩니다. 계단에서 특히 뛰거나 달리는 것 굉장히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